네. 저희 진행하실 분은 강희경 부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지금 한국 대학 쪽 수시하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 쪽으로 되게 변화도 많았었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들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 강희경 부원장님께서 실제로 공시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가지고요.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부원장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포라카데미 부원장 강이경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안내 드리면서 공시 자료를 좀 많이 들여다 봤고요. 그리고 안내 드리는 사항 중에서도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좀 뭔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설명회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PPT 자료 외에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어느 중간에 일정 부분 잘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면 공유를 다른 파일로 바꾸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PPT 슬라이드 화면이 첫 화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공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PPT를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 공시 자료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이 이제 뜨셨을 건데요. 이 공시 자료는 딴게 아니라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12특 인원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학력 인구가 저하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3특 인원이 줄어든다. 또 아무래도 3특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파견 가시는 약간 비중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 3년간을 뒤져보면은 3특 인원들은 좀 줄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늘었거든요. 꽤 많이 늘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결과적으로 지원을 했을까? 뭐 물론 이제 6개 대학, 뭐 4개 대학, 5개 대학들 지원하시다 보니까 배수가 되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좀 준비해 보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진학사라든지 유에 어플라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의 통계 자료들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12특, 3특 지원 인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특 어머님들은 여기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지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외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호학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항공 관련이라든지 이런 특수학과들 아니면은 뭐죠? 그 관제사를 한 항공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특성 전공이 있는 학교들에 좀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PPT로 옮기기에는 너무 좀 많아서 제가 엑셀로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70여 개 대학을 정리를 해봤어요. 70여 개 대학을 정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밑에 좀 볼드 처리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 12특 인원은 이제 6,657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그런데 3특 같은 경우에는 9,689명의 지원자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사실 올해 거와 비교하면 너무 좋지만은, 어머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학들에서는 매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은 3월 그해 3월 입학에 대한 공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021년 6월 공시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의 그 캐파를 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한 곳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왼쪽하고 비례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그러니까 2021학년도 3월 입학자를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되었냐?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12년생은 9월 입학이 아니에요. 3월 입학입니다. 9월 입학은 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12특은 1117명, 3특은 1340명. 어라 3특이 더 많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2021학년도 9월 입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2특 인원이 더 많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 이제 공시 자료는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3월달 입학하게 되니까 내년 6월, 7월달 정도에 공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랬던 점은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은 선호하는 대학들이 그냥 달라지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네.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12특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몇몇 대학들의 평준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홍익대학교 휘하로 쭉 내려가면 이건 지원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학교 이름 바로 옆에 칸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쭉 내려가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네,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 3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3특을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정말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 단위 넘는 학교들이 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25개 정도 대학. 결과적으로는 12특 어머님들은 한 8개 정도 대학에 편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특 같은 경우에 한 20대학교, 물론 이제 인원이 훨씬 많은 서울권 대학이 있지만 지방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대학들에도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제가 설명에 진행하면서 조금씩 첨가해서 또 얘기할 부분이라서 요 부분에 이제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가 요거예요. 이거는 좀 파일이 커서 네, 지금 열렸네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어머님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수시 전형이었어요. 수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블라인드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슈가 많고 SAT도 제출 못하고 그럼 어디 낼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 자료는 어느 정도이냐의 자료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님들이 물론 수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겠지만 3특 자격이 안 되셔서 12특이나 3특 자격이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수시는 한곳 내지 두곳 정도를 생각하시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형이 있고, 그리고 그 전형의 충원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지원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보시면 물론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실 만한 자료가 마땅히 없는데, 제가 이 설명의 자료를 뒤적뒤적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자료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창에 위에 보시면은 수시 전형, 뭐 검색기라고만 검색하시면 뜨는 자료예요. 대단한 자료처럼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불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공개용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연세대학교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게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왼쪽에 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가 되는군요. 네. 아이고,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학교에도 필터가 있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전형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해외고 출신이라든지 국내 국제학교 학력 인증 받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전형들을 여기 전형 유형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시죠? 2020학년도 경쟁률.
2019학년도 경쟁률, 2018학년도 경쟁률, 그리고 충원 인원까지도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쭉 보시면 익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연세대를 국한해서 새로 생긴 전형이 많아서 이제 이전 자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대학교를 다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게 되면 충원 인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3특 자격이 안 되셔서 수시만 지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정말 시간 절약을 많이 할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 자료들이 모든 걸 의미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참고 자료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라서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머님들도 수시 지원에 함의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런 거 있잖아요. 배치 상담, 수시 배치 상담.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 중에 수시 배치 상담이 제일 곤혹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학생이 이제 일반고 출신이면 또 다른 얘기인데, 해외고 출신이고 우리나라 학기에 대한 이력이 잘 없는 친구들은 사실 해외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별의별 자료를 다 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상해 한국학교 진학 설명회 자료예요. 이 자료를 왜 봤냐면은, 아시겠지만 상해 한국학교가,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인원의,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꽤 가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개드리는 이유는, 학원은 약간의 굳이 따지면 영업색을 갖고 있다, 돈만 밝힌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의 해석은 어떤가를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 상해 한국학교, 국제학교 이제 뭐 재학생의 어머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진학 결과가 보이는데 굉장히 진학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한국 국제학교 어머니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국제학교라고 해서 너무,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SAT라든지 AP, IB 등등의 이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될 거니까, 그럼 한국 국제학교는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 한국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만 우리 학교는 3학년 통틀어서 10명밖에 안 돼요. 6명밖에 안 돼요. 심지어 뭐 20명, 뭐 20명부터 이하 학교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 학생들도 결과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여기에 맞춰서 사실 한국 국제학교 장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입시에 대해서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라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비단, 사실 작년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뭐 희망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제가 사실이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리한 자료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 준비하는 친구 있고, 집필 준비하는 친구 있고,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말 이 한국 국제학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자격 요건들이 쭉 나올 것이고, 비단 이제 그 한국 국제학교조차에서도 서류 전형에서는 SAT라든지 AP 등등을 생각해보면 좋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상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보면은, 지금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합격 수기를 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본인이 합격했다라는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어찌되었건 꽤 많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SAT라든지 그리고 AP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좀 언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은 해당 학교에서 AP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AP를 보기 독학해서 중국 현지에서 보기는 되게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SAT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부분들은 TOEFL, HSK 등등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먼저 보내고 먼저 보여드리고 네, 시작 다른 이제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이제 버벅거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이 좀잘안 되고 있네요. 제가 하면서 전부 체크를 해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타이틀을 조금은 이제 좀 자극적이지 않게 지었어요. 뭐 보게 되면은 타 업체들은 뭐 위기에 극도로 긴장해야 되는 이런 식의 제목도 붙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공시자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보시는 것처럼 좀 냉정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도전을 하고 계신 입장이다 보니까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뭐 사실 소설을 카피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그림인데 뒤에 벼 이삭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한 이유도 어쨌든 학생들은 지금 익어서 허리를 굽힐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해를 향해 가지고 계속 솟아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그림도 좀 발췌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 쇼가 되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언급드린 이유가 이게 저희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는 왼쪽에 폴 아카데미 되어 있는 게 저희 블로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렇게 보기 방법을 좀 편집을 해서 여기 빨간색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웃추가 옆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카테고리별로 좀 글들을 볼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머님들이 사실 학생들의 스펙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저희도 스펙을 표로 이렇게 도면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SAT 몇 점, AP 몇 점, IB 몇 점. 이거는 해석하기 아니면 보시기에 편하신 방식인 거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기들이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원래 합격생들의 글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폴 아카데미 블로그 들어오셔서 여기 분류 카테고리를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안에 합격 수기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슬라이드 쇼를 많이 넣어서 한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걸 다시 띄우고 좀 단체 화면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꽤 많은 글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특례 수시에 대한 글들도 있고 합격 수기가 보시면 150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50건이라기보다는 한 학생이 초, 중, 고 생활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내용들도 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가 저희 폴 아카데미 유튜브 영상인데 스펙에 대한 궁금증을 너무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사실상 5월 달에 설명했던 부분은 최대한 중복을 좀 빼고 이번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학교별 특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스펙들 등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5월 달에 실시했었던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어머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는 굉장히 새벽이실 거고 어딘가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참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 아들이 4학년인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지금 요렇게예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아줬을 때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웃어줬을 때,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이렇게 첫 응어리를 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냈을 때가 또 기억이 너무 깊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을 때가 저는 이네 장면, 물론 너무나 많고, 너무 이제 어머님들 더더욱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이네 장면이 아마 이제 뇌리에 박혀서 다른 기억들의 공간을 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입이라는 턱 하는 거, 그렇죠? 여기에 또 이제 매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취업,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 결과적으로 또 이제 나보다 풍족한 삶을 다 꿈꾸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결혼이라든지 출산들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이제 뭐 3포, 5포기에서 7포기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건 후일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대입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최대한 대입에 좀 맞춰가지고, 어쨌든 귀한 자녀들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근거 자료를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좀 정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요런 부분들, 대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최근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12특, 3특 수시를 조금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12특과 관계가 없다, 3특하고 관계가 없다, 뭐 수시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뭐 트렌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의치 약한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4 대공정성 강화는 사실상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거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 생기부에서 수상 이력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자율 동아리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안에서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평가니 세부 특기 사항 등등으로 학생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부모들의 영향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자분들이 좀 사실상 사교육을 많이 시키시면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배제하겠다라는 골자가 되는데,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12특, 3특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특도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의 일부긴 해요. 12특은 사실상 좀 다른 얘기긴 하고요. 그래서 3특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12특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조금씩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20, 이게 공정성 강화 때문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추천서는 폐지되는 수순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울대 제외하고는 추천서를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비고 사항에 보게 되면은 연세대나 올해 기준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증빙 서류 혹은 기타 서류 목록표가 있었죠. 한 10가지 정도를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 첨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다면은 다른 대학들은 그것도 아니다. 추천서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천서는 뭐 앞으로도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다만 서울대 12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추천서를 제출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 같은 경우에도 추천서가 필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역시나 큰 이슈인데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12특 후기부터 폐지를 했어요. 당연히 올해 9월 입시에서도 폐지를 했고 아니, 7월 입시에도 당연히 폐지를 했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내년부터 제출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24학년도가 되면은 모든 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없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꽤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능 확대는 예전 얘기가 아니죠. 이제 이미 서울권 대부분 16개 대학은 이미 수능 비율을 40%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수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해외고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명회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았다면은 기획 균등, 지역 균등, 학교장 추천 등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사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아시겠지만 한국외 대학 특기자 폐지됐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폐지됐고, 경희대 글로벌 인재도 폐지됐고, 그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서강대 뭐 알바트로스 있었고 폐지됐죠. 동국대학 특기자 폐지됐죠. 그러니까 계속 폐지 일순입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고사성어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알고 계시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학생이 90, 11, 12학년, 12학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동생이 있다거나 막내가 있으실 경우에, 그리고 한국으로 중도 귀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8학년부터는. 이게 뭐 그냥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영, 수사가, 과학, 탐구, 한국사는 필수,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하고 심화 과목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근데 무작정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전 단계에서 과목을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 이제 학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192학점을 있어야 졸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모자라게 되면 졸업을 못 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수업 이양과 중에서 굳이 따지면 양가를 맞아도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졸업을 못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실 방향성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렸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지금 해외 학제에서 8학년 미만 학생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현재 6학년부터긴 한데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85%가 이걸 시범 운영하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100%가 이 부분을 부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5학년도부터 고1이 되는 시점에서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도기구를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내가 해외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몇 학점을 인정해 줄까 알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더 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자세하게 봐야 될것 같아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가 시동이 걸렸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2025학년도부터 완전 고교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된 2028학년도 당연히 전책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안건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수능의 논술이라든지 소술형을 넣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해를 실시하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이 수능 제도가 또 바뀌면 우리나라 지필고사가 또 바뀌어요. 전형이 바뀐다라기보다는 범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먼 미래라서 지금 자세히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6학년 미만 자녀분들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꼭 요거를 예의 주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입니다. 뭐 IB 아시면 아시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왼쪽 하단 보시면 2019년도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38점. 저도 38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연고대 마지노선으로 안내를 드린 적도 있고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38점 정도를 목표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38점까지가 한 11%, 저기 뭐 17점, 19%, 그러니까 39, 40 넘어가, 40에 39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로 굳이 환산을 하게 된다면, 2등급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2020년도 가시면은, 그때도 비슷했어요. 시험이 없긴 없었지만은. 근데 이제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던 탓일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보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이죠. 43점까지가 지금 7%, 7.5%예요. 그리고 38% 전 우수한 성적이라 생각하는데, 와, 보시면은 31%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입시 결과에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는 게, 프레딕 스코어를 받고 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서 점수가 딱 나왔는데, 점수가 꽤 올랐어요. 내심 이제 기대한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막상 다들 오른 거예요. 다들 오르다 보니까, 이 점수가 오른 게큰 방향을 끼치지 못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은 43점, 44점 가지고 한양대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하고요. 45점 가지고도 12특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아이비가 뭐 공신력을 잃었다라고 정의드리기보다는 이 파이널 점수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말 그대로 2개 학년 동안 점수가 분포도가 어떻느냐 등등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 점수로만 가지고 물론 어머님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몇 점이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 뭐 전기전자공학을 들어갈 수 있냐.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점수를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평가하는 건 사실 학생부 교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입학 사정관이 30명에서 위쪽 사정관 80명 가까이 될 일이 없겠죠. 그냥 알고리즘 돌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이널 점수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더욱더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모든 입시 결과를 대변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한국 귀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 자료로 넣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IB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좀 인정한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실제로 대구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등등은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대구에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 외고라든지 4대 국어 보이시죠? 그리고 포상고 등등 몇몇 개 학교가 IB 월드스쿨에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듀얼 랭귀지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듀얼 랭귀지라는 거는 한국어로 두개 과목을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비롯해서 언어 과목이 될것 같고, 나머지 4개 과목은 영어로 이수한다. 반대로요. 한국어로 4개 과목을 이수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영어로 2개 과목 이수하게 되는 거니까 한국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수능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주도도 지금 월드스쿨 인증은 못 받았지만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외 학교에서 10학년 혹은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을 때 한국에서 결과적으로 학기 한 학기 이상의 점수가 반영이 돼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특에서.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 와서 사실상 내신을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일이라서 거의 지필로 선회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물론 대구에 연고지가 있다거나 제주에 연고지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약간의 그런 좀 거주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확대가 될 것이니 해외 뭐라고 해야 될까? 해외 시스템을 좀 이어서 좀 본인이 잘하는 것들을 점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입학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경기 외고가 국제반이 있어요. 거기에선 IB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증을 받아서. 그 규모가 한 25명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좀더 작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항상 매년 2명 정도 이상을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약대인데요. 약대 진짜 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많이 예의주시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맘때 설명할 때 약대 37개 대학 전형은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느라고 눈이 진짜 빠질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 8개 대학이 약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인원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느냐라고 이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네. 뭐 공개 안한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은 한 15대에서 한 20대 1 정도 아니면 12대 1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당연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차의 가학대처럼 수능 최저학력 딱 내놔버리면 사실상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던 학교 제외하고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세대 국제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천대라든지 이렇게 조금 올라갔던 형상을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형상을 보였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성균관대가 내년부터 이제 약대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게 좀 스펙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고 섣불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제대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한해 실시하고 또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또 8개 대학이 돼버렸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쟁률 보고 와, 높다 진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학생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논술 전형 보실 거예요. 모집 인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3특보다 많고 12특보다 많겠지만은 여기 성균관대 보이시죠? 666.4 대 1이에요. 뭐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고려대 408, 이거 읽지도 잘 못하겠네요. 583. 이런 말단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의대 같은 경우 300대 1, 200대 1이 일반사거든요. 오른쪽에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아, 이 모집 인원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내 학생이 나온 성적이 우수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내보자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전략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경쟁률은 3특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대 1, 30대가 제일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가 뭐 시대가 시대인지 몰라도 그런지 많이 약대에 쏠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약대 신입학 선발로 인해 가지고 스카이 학생들의 퇴원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퇴율이 높아졌어요.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약대 가려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대는 어쨌든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전공도 삼특이 된다면 삼특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특, 3특 관련된 서류 전형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서. 그래서 12특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 전형이에요. 부산대도 심지어 서류를 30%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특 같은 경우에도 외대하고 이화여대가 내년부터 서류 전형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인서울권에서 내놓으라는 대학들 중에서는 당연히 서류 전형 학생들의 비중이 선발 비중보다 높아졌다라고 당연히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필 전형으로는 경희대, 그리고 동국대, 홍익대, 세종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국 외대를 예로 들어 드리자면은 인문계는 당연히 높아요. 정말 좋은 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자연계는 아시다시피 용인 캠퍼스에 있기도 있을 뿐더러 좀 인문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외대 자연계라면 IB로 따지게 되면은 점수가 30대 초반이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필만이 답이다. 아니 우리 학생이 점수가 낮으니 예를 들어 4.0 만점에 3.2가 안 된다라든지 사실 지금까지는 3.2가 안 된다라면 거의 지금까지는 서류 전형을 조금은 배제를 하셨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한국외대라든지 국민대 등등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 등등은 이제 병행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네요. 이게 변화되는 사항인데 이건 아실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학과 3명 선발하는데 이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이에요. 자연계 인원이 3명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나쁘게 받아들일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양대 3특 의외가 또 모집 폐지예요. 좀잘 모르겠어요. 뭐 선발한다고 했고 모집 안 했다가 선발했다가 또 폐지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양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주대 이거는 다른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언급하게 됐는데 제주도 수의예과 이제 내년부터 선발 폐지예요. 12특, 3특.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수의예과는 이따가 다루게도 되겠지만은 두개 학교밖에 모집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정안을 찾아보고 그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주도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대하고 국민대가 단과대학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눈치 작전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선호과가 있다 보니까 비선호과로 이제 좀 눈치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인데 단과대학을 그걸 묶어서 지원해 버리니 지금 따지면 성균관대 계열 모집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게 내년에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특부터 이제 3특 수시 차례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2특은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은 17년도부터 저는 한개 학년만 가지고 한개 학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한개 학년만 가지고 이게 무슨 근거 자료가 되겠어요? 2017년도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제일 이제 토탈 소개 부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000명대에서 4,000명대 거의 10%씩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원 인원 특히나 올해 연세대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1,056명.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상담 받아봤던 것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자면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도 많으시겠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상이 좀 달라졌죠. 밑에 보이신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이제 최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기생충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형은 한국인인데 사실 속은 외국인인 학생들이 있어요. CBT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해외 대학을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정말 많이 받았던 상담이 학생이 국내 대학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생각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저만 그럴까요? 다른 학원들도 그렇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제 인식 자체가 좀 바뀌면서 좀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유학생 수 증가 추세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작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식도 좀 좋아진 게 사실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정계에만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후기 연세대학교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17학년도에는 사실 53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죠. 올해 맞죠. 올해 9월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럼 서울대는 공시하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어느 정도 인원이 지원하느냐? 연고대 지원하는 친구들 대부분 서울대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추정치긴 하지만 연대 지원하는 인원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 900명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10대 1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한 70명 정도 규모, 한 50명 정도 규모를 선발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500명에서 700명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CBT을 좀 이렇게 등록 인원하고 지원 인원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1년도 지원 인원 그리고 2021년 등록 인원이 보이죠. 그래서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 합격을 했다. 뭐 물론 합격하고도 빠진 인원이 없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서울대는 극소수일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뭐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요 대학들 보시게 되면 5,200명이 지원했는데 1,022명 합격자가 결과적으로 대부분 합격을 했다라고 뭐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역시나 한 4년 누적치예요. 누적치를 보시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서울대 놀랍지 않아요. 50, 70, 51, 70. 뭐 인원이 많이 지원하든 아닌데 지원하든 본인의 약간의 곤조를 지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가 놀랐습니다. 2018년 154, 그다음에 156, 176, 2021년 360명을 일이라기보다 36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반면 고려대는 125명에서 83명, 성균관대는 149명, 71명 확 줄었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합격시켰다라는 얘기도 되겠어요. 증가율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때는. 그런데 연세대가 조금 더 이미지를 학생들이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물론 UIC도 있고 CBT 학생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뭐 보통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고려대는 이제 안암에 있기도 하고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나고 연세대는 신촌에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식 차이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비슷합니다. 성신여대, 동국여대, 덕성여대 등등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서울권이고 좋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네, CBT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 지원 인원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을까 찾아보니까, 15%, 10%, 3%, 10%, 평균적으로 한 9%, 10%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렇다면은 입학 인원은 얼마가 됐을까 봤을 때 역시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CBT는 뭐, 긴장하지 마셔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전염 중에 제일 혜택받은 존재는 전염은 맞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특 학생들의 뭐 추천 약간 스펙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워낙 싫어해서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굉장히 꽤 높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대 12특은 연고대 3특 정도의 약간의 뭐 스펙이라기보다는 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SAT를 제출 안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합격한 친구들 1,500 이상이 되게 많았고요.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SAT가 1,430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AP를 했었는데 AP가 8과목을 이제 말 그대로 파이널 점수를 냈다라는 거죠. 8과목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12과목을 했었고 12학년 때 4과목을 하다 보니까 후기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적용을 못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NHS라든지 클럽 다수를 냈었고요. 그리고 운동에도 너무 열정적이어서 농구 주장을 했던 친구긴 해요. 그래서 SAT 점수가 다소 낮아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다른 부분의 학업 이력이 워낙 좀 꼼꼼하고 탐구 활동이 많아서 같이 제출을 했었고 합격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본래 기준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누적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IB 파이널 시험이 사실상 없어서 조건부 입학,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시죠? 12특 국인의 컨디션 오퍼를 주는 거.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최종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을 5월 달에 주게 되고요. 그때 IB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몇점 이상 제출해라라는 명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총 제출해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컨디셔널 오퍼를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컨디셔널 오퍼 그 마지막 점수를 보지 않아도 합격시킬 만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조건 점수를 부여하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프레딕 점수보다 한 1, 2점 정도 낮은 점수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부합하지 못해서 예비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친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없거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서울대 특히 후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IB 점수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경각심 꼭 가져주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서울대에서 45점 만점인데 불합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44점도 떨어졌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IB 점수만 놓고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정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죠. 기타 서류 목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적표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밑에 클럽 활동 이력도 있을 것이고. 자기소개서도 서울대는 아직까지 4개 문항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고대, 고연대 부분인데 사실상 12특은, 서울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IB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기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대 이제 전형 예정안에 나왔지만은 내년에도 서울대는 3월 달에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네, 공지를 했어요. 지금 현재 12학년 친구들, 예전처럼 1월 달부터 원서 접수, 2월 달 정도에 원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이니까, 한 1월 달 시작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뭐 컨설팅 등등을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3월 달.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확실한 거는 예전보다 서류 전형 기간이 되게 좀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 막 3주, 4주 후기 같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대는 뭐 사실 정기하고 똑같이 4일 정도밖에 안 주고 고려대는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고 성서 한중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관련해 가지고 언급드려야 될 사항은 약간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 보이시죠? 후기 모집 보이시죠? 9월 달 부분을 이미 3월 달에 이제
전형을 실시하겠다라는 걸 이미 명시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대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중고를 다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는 여기에 대단한 해석을 하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연세대 고려대 다들 초중고 다 성적 요구하니까 요거는 같이 준비해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원래 좀 약간 독특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연대 이제 글로벌 인재 대학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대학들을 후기에서도 일반 아까 뭐 일반으로 구분한 게좀 애매하긴 한데 연세대 12특 지원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 대학 따로 지원할 수 있어요. 두 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에는 이제 7월 달에 같이 모집을 한 다음에 글로벌 인재 대학을 9월에 모집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지되게 된다면 어떤 누군가는 이제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6개를 다 카드를 쓰시는 게 아니라 12특으로 좀 남겨 두셨다가 이제 연세대 그린을 지원할 수 있는 일 항상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그린 같은 경우에 사실 4년 전으로만 돌려보면은 그냥 12특이면 아무나 다 간다라는 이제 좀 해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게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통상하고 한국 언어 문화 교육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문화 미디어 좀 이슈가 되는 그리고 인기 있는 전공이죠.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인기 있는 전공이죠. 정보 관련, 데이터 관련 또 인기 있는 전공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학을 좀 풀려가면서 사실상 인지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2특 학생들 결과적으로 12특은 전공이냐 대학이냐라고 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보면은. 학생이 너무 잘하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머님도 본인 자제분들한테 좀 자신이 없는 케이스에는 학교다라는 대학이다라는 대학 타이틀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2특이 대학교만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연세대는 12특 편입을 항상 실시를 해요. 다른 대학들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힘든데 여기 2022년도도 그렇고 정기 후기로 모두 이제 학생들 약감명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때 2학년 동안 성적 그리고 필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60몇 학점 이상씩을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3학년도도 개정되는 건 제가 곧 이제 보여드리게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12특은 사실 연고대하고 성균관대 한양대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연세대를 합격을 못했어요. 성균관대 한양대를 들어갔어요. 그런 친구들도 2년 동안 잘 적응을 하면서 이 학교가 마음에 들면 그 학교를 잘 적응을 다니면 되는 거고요.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전형 요소들을 준비한 다음에 2학년 마칠 때쯤에서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2023학년도 기준으로 보게, 아니, 지금 여기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게 전형 방법이에요. 보이시죠? 전적 대학 성적,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기타 서류, 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어학 능력입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데, 학업 계획서 부분 이런 문구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때보다 조금 구체화가 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동안 전공한 과목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좀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2023학년도 좀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한 3표랑 같이 넣어놨는데 학점 잘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연대 편입을 목표로 하게 돼서 이제 4.0 만점에 4.3 만점 보이시죠? 여기 3.8 정도 이상 꽤 괜찮은 점수를 받게 되면 9.7 정도를 바로 받게 되고 이거를 곱하기 해가지고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가시게 되면은 토플 109점 이상이면 변환점수 100점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토플 109점 있고 GPA라기보다는 학점이 괜찮으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나타낸 친구들이 꼭 재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도
글로벌 인재 전형 보시면서 서울대 보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초, 중, 고 그리고 해외 대학, 대학은 해외 대학입니다. 모두 해외에서 16년간 재학한 친구들이 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가 좀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영국이라든지 홍콩 쪽 아니면 미국 쪽 유수의 대학들을 뭐 졸업하게 될 들어가서 졸업하게 될 학생들은 서울대 대학원 뭐 박사 석사까지도 가능하다 이 전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경희대 착고 사항인데. 저런 경우가 있어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기가 1학년 1학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이에요. 경희대 해외 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하겠다 1학년 1학기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학기가 뭐 2학년 1학기 2학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준다. 다만 이 중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가 1학년 1학기부터 모든 24학기가 채워지긴 해야 된다. 채워지긴 해야 된다. 뭐 물론 이제 학교 이동하면서 한 학기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서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하고 해외 가서 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서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비특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한 학기 아니면 한국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이력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 한국 항공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국 항공대는 시비특에서 인기 있는 학교는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은 혹시 자격 요건 때문에 한 학기 모자라서 두 학기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치 한약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대는 제가 다뤘기 때문에 그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약대가 신입학을 이제 신입학 6년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로 대성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입시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설명회에서 이제 단순이라고 해야 될까 100분위로 이제 좀 나눠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등급컷이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느냐 점수가 예상될 수 있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의대는 당연히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치대. 그 다음이 약대. 근데 약대가 치대보다 낮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수의대, 한의대 구조로 나타났는데, 의대가 이제 환산 점수를 300점으로 했어요. 밑에 보시면 국수탐으로 했거든요. 100점 환산해서 세 과목 했을 때, 의대, 서울대 의대가 298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대 약대는 293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93점은 지방대 의대보다 높은 점수예요. 그만큼 약대에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예측하고 있었고요. 의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이에요. 이런 대학들이 있었고, 서류형이 있었고, 뭐 이렇게 면접, 뭐 면접은 당연히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약간의 이제 어학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생물화학을 보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있겠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인원 그러니까 시비특을 선발한 대학들이 또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비특은 15개 대학, 3특은 14개 대학만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 은영이 서류 전형이 아닌 대학들 보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 공인영어 점수를 내고 아니면은 필답고사를 보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게 된다면 이제는 대부분이 서류 전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대는 뭐 사실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러다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생물학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서류형 대학이 많으니 서류형 대학으로 정말 말 그대로 포커스를 그대로 둘 것인가? 서류형 대학은 좀 위험하니 그러면 이쪽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대, 을지대, 동국대 등등 필답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국대 같은 경우 SAT 1580 이상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반영을 받다 보니 40%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SAT 초고득점이 있을 경우에 동국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은 시비특이 약간명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약간명들 명이 네다섯 명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최초에 제가 공시 자료 보여드렸지만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 시비특 막 서른 명 넘게 지원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의대입니다. 의대인데 여기에서 등록 인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방권 대학들 중에서 가톨릭대는 뭐 지방권 대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대학들도 등록 인원 보게 되면은 12특에서 한명두 명이 다 의대입니다. 근데 두명 넘어가는 대학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두 명 하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특은 전반적으로 29명, 30명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환산해 보세요. 제가 그 3특 그 뭐였죠? 등록 인원 보시게 되면은 몇 명이었나요? 1000명이 넘어갔잖아요. 1000명만 단순히 얘기를 해볼게요. 30명 안에 들려면 0.3% 그 학생들 중에 들면 됩니다. 0.3%는 서울대 의대가 그래요. 우리나라 중에 0.3% 정도 돼야지 들어가는 것이라 보면 될것 같고, 이제 해외 그 3특, 12특 의대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조금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원 인원은 항상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특 보시게 되면은 많이 줄었네. 620명이었는데 567명이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가 지원을 선발을 하지 않아서 작년에 저작년에 73명이 지원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이죠.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줄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대 뭐 간결하죠. 치대는 뭐 연대밖에 없으니까요. 연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대 다음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원 인원 분포는 어떻냐? 3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2018년 10명에서 조금 아름아름 또 저런 구조가 발생을 해서 그래요. 의대 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연대 의대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치대를 내자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가지고 3특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12년 자료는 제가 2019년부터 21년 자료를 너무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해서 이제 단적으로 2018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역시나 많은 수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이제 수의대가 되겠네요. 수의대는 선발 안 하는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서 밑에부터 보시게 되면은 경상대 2019년 폐지, 충남대 2020년 폐지, 경북대 2021년 폐지,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제주대 2023년도 폐지. 결과적으로 수의대도 건국대, 충북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는 아직까지 필기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이두개 학교밖에 남지 않았으니 토플 잘하고 지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지원 인원들의 형상을 쭉 봤는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3특 같은 경우에는 뭐 들쑥날쑥하면서 2022년도 뭐 전체적인 지원 인원 증가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꽤 많이 늘어났고요. 뭐 이제 의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자체가 없으니 수의대하고 어떻게 다른 전공을 배합해야 될지를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대예요. 한의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필답이에요. 필답이어서 좀 구조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허준이었나요? 드라마? 그때 진짜 한의학 엄청난 인기였던 것 같은데 동의보감도 소설책 나오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경희대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긴 하지만 경희대 12특 제외하고는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형성이 돼 있고 좀 놀라운 점은 동국대는 이제 12특에서 외국인 전형하고 12특을 따로 분리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왠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동국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다가 다른 대학들, 다른 한인대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병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SAT를 그렇게 이렇게 40%나 내버리니까 부담이 되는 걸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3년간 흐름은 이렇습니까? 또 한인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3특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대기업 자료를 제가 전부 하나하나 따가 정리를 한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8개교에서 제외 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고 그 규모는 4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등록 인원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했지만
1000명 중반대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연하죠. 초록색 내지 오렌지색, 우선 오렌지색, 그리고 초록색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될것 같아요. 여기 역시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 한양대 참 매서웠어요. 너무 매서웠어요. 특히 한양대 공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삼특은 연고대가 성대 한양대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연고대 합격하고 성대 떨어진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어찌됐건 한양대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특히나 공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한양, 성서, 한까지는 사실상 뭐가 우위를, 비교위를 따지긴 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원의 증가 추이를 오른쪽에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조금 조금씩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나, 원래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이 인원은 내년에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IB 아까 언급을 드렸다 보니까 이거는 뭐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역시나 똑같은 12특이랑 똑같은 기조로 21년 지원 인원하고 공시된 등록 인원을 살펴보니까, 지원 인원은 6,206명이에요. 근데 등록 인원은 841명. 곱하기 6을 해도 이게 성립이 잘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3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대 지원을 해놓고 3특 지원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최초합이 아시겠지만 8월 정도에 나다 보니까, 그때 최초합 때 합격 못한 친구들은 12월 달 추합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대학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니지만은, 또 여기에, 아까 제가 20개 대학 이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에 또 입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도 귀국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중도 귀국 학생들의 좀 입결은 어떨까? 물론 제가 상담을 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제가 듣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공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출신 고교별 등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외국고 대신에 기타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그러니까 외국고, 우리나라 국내 학력 인증,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 공시 자료부터는 외국고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고로 정리를 했고요. 그랬을 때뭐 연세대학교 하나 봐볼게요. 지금 총 입학자 수 768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12특 포함입니다. 12특 포함인 거고요. 그리고 외국고 보시게 되면,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중도 귀국해서 일반고 들어가서 연대를 지원한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이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4명, 5명. 밑에 내려가 볼게요. 고려대 29명. 그리고 성균관대 25명. 서강대학교 10명. 서강대학교는 대단한 거죠? 정원 자체가 60명이 아니라 30명대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그래도 뭐몇 퍼센트, 30%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15명. 꽤 많아요. 근데 연세대는 작아요. 결론적으로 중도 귀국해서 연세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타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걸 들었는데, 중도 귀국하면 포기해야 될것 중에서 연대 공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동의를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대는 우리나라에서 한 학기 성적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건 그 예를 들자면 3학년 1학기로 들어왔어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니까, 생기부는 8월 달에 정리가 되니까, 그럼 1학기 성적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연대 같은 경우에 중간고 성적을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 들어와서 일반고에서 재학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5월 달 SAT 시험, 5월 달 AP 시험 봐도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학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재학을 스펙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학기가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외 학교에서 11학년 1학기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3학년 1학기로 들어오는 케이스, 일부러 한 학기를 더 계시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아니죠. 10학년 1학기를 마치는 게 아니군요. 11학년 2학기 마치고 나서 또 3학년 1학기 들어와서 바로 입시를 치르는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10학년 1학기 딱 이제 고교 1개 과정을 딱 채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학기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생들 중에 연대 합격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있어요. 있는데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신이 2등급 되었어요. 그게 말이 쉽죠, 그쵸? 2등급이 말이 쉽죠. 말도 어렵네요, 10%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한 학기 이상을 있어야 되는 친구들은 연세대는 전략에서 조금은 배제를 하시고 나머지 대학들을 좀 치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추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초학 기준에 좀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최초학이다 보니까 추합이 돌과하게 되면 이 점수는 분명히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준 IB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44점인데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대 불합격. 그리고 43점인데 한양대 그냥 1차. 아시겠지만 한양대는 이번에 네, 그 다단계를 실시를 했죠. 굳이 따지게 되면. 그래서 1차로 하고 80% 반영을 하고 자기소개서 받는 이런 부분, 1차 합격자 안에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1차에서 불합격. 참 암울해요. 42점인데 한양대 자연계 불합격, 41점, 40점, 연대고대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합격한 친구들 이게 뭐 5대 자료는 아닙니다. 5대 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44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토플 110점, 수학사 과학 클럽 봉사, 수학 경시수사, 교내 투상, 연대 성대 공대 최초, SAT 1550. 교내 우수상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감옥상 있고요. 뭐 이제 교장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감옥에서 기준이 달라서 몇점 이상이면 주는 학교도 있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주는 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고대 교수님의 상경, SAT 1540, 토플 118, 말 그대로 스펙이 좋죠. 그리고 IB인데도 불구하고 AP를 이콘을 이제 마이크로 매크로를 다 공부해서 같이 병행해서 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보시는 것처럼 좀 관심 있어 하는 성균관대 글로벌 또 이제 합격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9점인 학생들 중에서도 한양대 상경 최초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T라든지 이제 네, 토플 110점 이상 그리고 교내 활동에 되게 좀 여기에 적합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뭐 신문도 그렇고 뭐 경제 동아리도 그렇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수강대 최초합을 했던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중도 귀국한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IB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한 학기만 더 있으면 되는데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모님 따라서 국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IB를 2년 과정인데 DP를 못 받는 구조가 되면 1년을 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면은 그럼 어렵게 IB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연고 대상을 생각하시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2학년 1학기까지도 IA까지도 다 제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DP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졸업을 했다면 당연히 40몇 점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도 귀국을 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IB, DP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섯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권장드려야 될것 같고요. AP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사람이야라는 이제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있죠. 벌써 13 과목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 4과목. 이게 그 과목 수가 뭐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컨설팅한 친구들도 그랬고 제가 상담한 친구들도 그렇고 서울대라든지 뭐 일반 전형도 비롯해가지고 이제 주요 대학들이었는데 뭐 공학계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은 꽤 많은 이제 학업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칼비씨를 했는데 칼비씨와 연계된 피직스가 궁금해졌다라는 친구도 사실 있었고요. 알지브라 2를 기반으로 했을 때 피직스 1, 2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피직스 1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파트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캠하고 수학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네라고 해서 연계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AP 12과목을 네, 공부한 친구가 사실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AP 13과목을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이과 과목에서 13과목을 어떻게 듣나요? 칼 AB를 이과라고 포함을 시키고 AB, BC, 피직스 1, 2, C 두 과목, 컴퓨터 사이언스 두 과목, 스탯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해도 사실상 뭐캠 바이오, 피직스 뭐다 해도 13과목까지 나오진 않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약간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그리고 언어 계열까지도 되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성취를 보여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AP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9학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10학년부터 고교 생활을 시작한 친구도 있죠. 그 친구가 10학년 때 갑자기 들어서 AP 들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허용을 안 해주죠. 그 선수 과목에 대한 이행률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의대 이상이라든지 의대 이상이라기보다는 의대라든지 아니면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AP 가정학교를 90, 11, 12를 다 다니는 친구들은 어쨌든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제 10학년 때막 들어가서 9학년 때한 과목 정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학년에 한 두세 개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지를 좀 넓혀서 보면 원래 국한하는 게 아니고 AP가 보게 되면은 한 6개 정도의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두개뭐 그렇게 듣긴 어렵죠. 10학년 때 보통 한두 과목, 11학년 때 조금 몰아서 듣고 12학년에 11학년보다 조금 적어진 형상이 될게될 텐데 그때 약간의 로드맵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13과목으로 이제 지방대의대를 합격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완벽해요, 사실상. 합격할 친구 합격을 한 거고요. 10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10과목을 다 제출을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이 점수가 7월 20 며칠 날 나오게 되면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0과목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시고 되게 억울해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2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 거는 트랜스크립으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성적표에 AP가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되게 좀 속상했죠. 솔직히 점수가 나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AP가 그 10수년간 그 지난 연도를 따져보게 되면은 7월 20일경 나온 적은 사실 원래가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시기에 점수가 나와서 학생들이 또 독학을 해서 또이 부분을 또 자기의 좀 이렇게 열정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네 과목에서 보시면 상대 최초합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중도 기구를도 했었고 여기가 이제 네 과목이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상황적 측면입니다.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다니는 결과적으로 해외 학제에서는 사실상 네 학기를 이상을 이수를 못한 거예요. 근데 네 학기 정도에서 네 과목을 제출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AT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긴 하지만 학업 부상도 많았고 이제 저는 이제 내셔널 아널 소사이어티 클럽이 있는 학교라면 꼭 점수를 좀 이렇게 학교 점수를 잘 받아서 이 활동을 하길 바래요. 전체적으로 NHS 활동이 어찌 보면은 사회적 리더의 약간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이니 좀 지금 현재 뭐 9학년이라든지 뭐 8학년 이제 자제분들 또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거 가입 못하잖아요. 학교 점수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학생들만 가입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꼭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모든 학생이 서류 전형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2023학년도 기준에서 주요 대학들의 지필 전형 대학들 어디가 있을까를 쭉 정리해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는 잘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여기 보시면 홍익대가요. 인문계 영어 100%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이제 자연계가 문제는 이제 영어 수학 50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익대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방 캠퍼스는 아니에요. 분교예요, 분교. 그러니까 경희대처럼, 한국외대처럼. 분명히 분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접근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원을 잘안 해요. 그래서 홍익대는 서울 동교에, 이제 공과대학이 있죠. 건축학과를 비롯해서. 근데 자연계열 대학은 다 세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전략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지방 캠퍼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홍익대 자연계는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필을 뒤늦게 준비한 친구들이 한양대 이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백, 수학백을 모집하게 되니까, 선발하게 되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정말 이제 지필로 준비하는 대학들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한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리고 북민대까지 이제 서류 전형이 되면서 경희대는 2023학년도 예정안을 봤을 때도 갑자기 뭐 서류 전형 바꾼다는 얘기는 없어요. 좀 정말 곤혹스러운 대학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지필이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국어, 영어, 영어 수학을 보통 보잖아요. 근데 범위가 보시면 국어에서는 문학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수원수트, 공통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든지 기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수능 출제 범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경희대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경희대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수능으로도 뽑고 학생부 교과로도 뽑고 네오르네상스도 뽑고 그렇죠? 이제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인데 내년에는 이제 수능 체제를 없애긴 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가 있을 거고, 정시 지원하는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모든 대학에서요, 자연계, 이공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범위를 미적분 내지 기하에서 택일해서 보라고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 기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공대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점수를 잘 받아서 영어, 수학.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여기 범위에 맞춰가지고 수학 수원수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게 해서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을 만약 들어갔다 가정을 해보면은 처음에 들어간 공업수학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미적분학을 배워요. 이게 고등학교 때 미적분 공부 안 하고 이게 될 양인가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화공도 마찬가지고 화공, 생공 등 이제 뭐 이렇게 화학 붙고 공학이 붙는 거는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공학과의 화학 버전이다. 기계공학과의 생명 버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물리하고 수학이 중요해요. 그중에 수학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1일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되게 힘들게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과학이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학교 공부를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되고 특히나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과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뭐 케미라든지 피직스 그리고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이오 등등은 꾸준히 공부를 해주는 게 어쨌든 처음에 제가 좀 오글거리는 사진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보다 나은 삶,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요즘 대학교들 쉽지 않아요. 복학 전공 무조건 강제 종용시키고 다 전공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려면 그때 이미 인턴 활동들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점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셔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10학년 때까지 성적을 보시고 지필 전형을 고려하셔라.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11학년 1학기, 길게는 11학년 2학기까지도 보시고 나머지 6개월을 지필에 올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기간에 지필을 조금씩 공분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입니다. 면접형 대학이에요. 강원대 공대 유명하죠. 유명한데 뭐잘 인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지필 준비도 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행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한국 외대 서류형을 바뀌는데 공대냐 덕수 아 강원대 공대냐 저는 강원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주로 다른 대학들은 아니긴 하지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신축 면접, 구술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초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시 자료 정리를 보게 되면은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방 거점 대학들은 3특 인원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하다라는 거는 미달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미달된다고 다 선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부산대는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등록하는 인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플 114점 이상이면 10점이랑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토플 고득점이 있는 친구들은 또 지원해 볼 만한 지원해 봤으면 좋겠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대 특히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등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국민대보다 앞설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어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서류 준비가 잘안돼 있다, 지필 준비가 잘안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략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학생이 뭐 어느 나라라고 밝히긴 좀 뭐하고 한국국제학교 학생이었는데. 사실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게 너무 이렇게 뭐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SAT 수업 문의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SAT 수업을 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SAT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서류 전형도 어렵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죠. 그때는 더더욱 지금보다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양대도 지필을 받고 성대도 지필을 받으니까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도권 대학, 뭐 서울권 대학도 도전해 보시고 이런 지방 거점 대학들을 꼭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북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감사 인사를 전해줬고 학생은 좀 아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필 올인 아니고서는 사실 재수가 유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서류 전형은 사실상 뭐 학교 성적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전략적 카드로 한번 6개 대학이잖아. 6번 쓸수 있는 거니까 한 개, 두개 정도 뭐 많게는 두 개, 좀한개 정도는 슬롯을 생각해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쭉 이제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면접 100%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12특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개편된 내용이 보이죠? 사실 생략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글자 수가 줄었다는 것뿐이지 1, 2번이 한글에 통합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재외국민이나 12특이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언급을 한 부분은 뭐 물론 1, 2, 3번이 뭐 3, 1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었지만은 공통문항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자율문항을 어떤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율문항이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연세대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적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굳이 따지면 뭐 인성 공동체 의식 등등을 또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밑에 지원한 동기 향후 진로 계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내지는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동기 및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12학년인데 지원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지원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10학년, 1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해온 친구들, 스토리를 어쨌든 입혀온 친구들한테 그쵸? 비교 절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학년이라고 한다면 꼭 본인이 해왔던 활동들, 정말 작은 것들도 메모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거라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평가 요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전공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등등, 아니면 그 전공, 그 학부의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2학년들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이웨이입니다. 기존 형태를 유지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대기업의 입장을 따르진 않는다. 성균관대 600자로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 폐지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올려둔 이유는 아직 12대 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600자, 600자 짧게 짧게 지금도 쓰라고 하고 있다. 경희대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경희대도 12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 여대는 정말 독특하게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24학년도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윤곽은 내년 4월 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5월 초에 나오는 입학 예정안을 다 들여다보고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자료도 있겠지만은, 어머님들도 어떤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5월 초에는 해당 대학들 전형안을 정말 뚫어지게 보셔야 돼,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지, 폐지가 됐다면은 활동 증빙 자료에 말 그대로 약간의 개조식으로 한 300자 정도를 적을 수 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찌됐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세부 특기 사항 등 학생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아니면 서술형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내년 입시는 다르고 2024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과적으로 4, 5월 달에 입학 예정안을 보시게 되면은 윤곽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데, 아까 제가 상해 한국학 국제학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걔는 사이즈가 크다고 치고, 그러면은 천진 여기 한국국제학교는 어떤 정도의 이제 말 그대로 입결을 보냈는지, 이제 중도귀국 하실 분들도, 아니 중도귀국이야, 제외 한국학교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꽤 준수합니다. 꽤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제외 한국국제학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하고 교육 시스템 다르다고 해가지고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절망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이제 수시 전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정시 비중이 현 정부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서는 20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서울권은 40%가 거의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할 전형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이에요. 여기 오렌지색 문양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은 35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은 8만 명입니다. 8만 명. 8만 명이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해외고 출신 학생들한테 유리한 건 없었어요. 다만 연세대 국제형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예전 특기자 전형이었죠. 국제형 편입이 됐고, 고려대가 있었죠. 고려대가 인문 특기자, 자연 특기자가 있어서 290명 가까운 인원들을 스펙을 보면서 선발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4개 3특을 쓰고 2개 연고대를 다시 지원하고, 아니면은 연고대에 최초합을 하게 되면 한 군데라도 서울대를 쓰고, 이런 구조가 조금씩 와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40% 선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를 따지고 학생부 교과가 치고 워낙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방권 학생부 종합이 잘 없어요. 지방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말 그대로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서울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학생부 교과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 국영수 사탐 과탐 중에 네 과목 합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얘기는 즉슨 여기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인원이 선발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고, 그 결원은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 인원이 보통 4에서 5%.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정시 비중이 45에서 50%, 수시 비중이 50%가 이제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시 비중이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요 학교들,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 학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할 수, 어느 전공으로,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해외고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장려 기준이 있죠. 그러면 해외고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장려 기준이 없어야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포스텍 일반 전형, 연세대 국제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장려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지원을 못해요. 선발 인원은 훨씬 많긴 하지만.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또 지원을 못해요. 뭐 결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능 최장려 기준이 좀처럼 낮진 않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대학들에서 해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첫 페이지지만 여기도 이렇게 쭉 많죠. 숙명여대, 세종대, 성신여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모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형항을 보셨을 때 국내고 졸업자 동등 자격 이렇게 들어가면 해외고는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동등이란 표현이 없을 때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장려 기준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적인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여기에 넣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정도 대학이 있다라고 봐 40개 대학이 거의 40개 대학입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 냉정한 얘기를 드릴 때가 왔어요. 냉정한 얘기를 드릴 때가 왔는데, 이게 19년 20년도에 여기 보이시죠? 기타 해외고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결과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합격이 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서울대 일반 전형, 물론 이 일반 전형에는 학업 교과 연계 전형이 있어서 완전히 일반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통틀어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봤을 때 2500명 중에 5명, 0.2%. 2019년 좀 낮냐? 좀 낮네. 0.4% 정도가 되고요. 물론 이거를 일반 전형 1500명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 비율은 다소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써놨지만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 원래 이제 입학한 친구가 9명이었죠. 작년에 제 기억에 7명이었나요? 뭐 5명, 7명, 9명 이런 구조가 돼요. 1600명 정도 선에서 이런 구조가 되고요. 연대는 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독자 전형이 있죠. 국제형이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이긴 하지만 한 100명 정도 이상, 뭐 이제는 인원이 줄어서 90몇 명이 되겠지만은 이 정도 인원을 이제 뭐 부시로도 선발을 하고 있다. 근데 고대가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 여기 409명, 2018년도를 제가 이 학교만 넣어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특기자, 자연 특기자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3특보다 조금 낮은 스펙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구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컴퓨터 그리고 체육 교육 정도만 선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먼 얘기다. 그럼 최근 2020년도를 보면 어떨까? 그래도 2%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밑으로 가보시죠. 서강대학교 0.2%, 1%, 한양대학교가 6%, 5.8%. 왜 그럴까요? 글로벌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글로벌 인재 없잖아요. 그리고 한양대는 일반 전형이 국외고 지원 못 합니다. 국내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경희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학교 조금 눈에 띄는 거 특기자전 역시나 글로벌 인재입니다. 글로벌 인재인데 글로벌 인재 이제 또 없잖아요. 또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경희대 뭐 위에 네오르네상스 보이시면은 많이들 지원하시긴 하는데, 경희대 입학처에서도 그래요. 3특 자격이 되시면 네오르네상스 마시고 3특으로 지원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밑에 이하여대는 아시겠지만 어학특기자가 있고 과학특기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다. 결론적으로는 연대, 이대 빼고는 수시는 네, 지원하실 수는 있으나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퍼센트로만 대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해외 학생이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들을 다 합산하면은 뭐 제가 상담한 인원이 볼수될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이거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발되는 비율은 좋진 않다라고 돌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주요 공시자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2021년도 공시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대 아우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전형명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연세대 국제형이 있을 거고 국제형 112명 당연히 그렇겠죠. 정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대 학생부 보시면 계열적 합평 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0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격을 하고도 안간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0명이라니. 그러니까 외국고에 유리할 건 진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뭐 계열 학과형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1429명 중에 5명, 서강대 1명, 한양대 6명. 이거는 국제학부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국제학부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대, 그러니까 2021학년 기준이니까 그때 글로벌 인재가 있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겠지만은 정말 수시만으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3특 자격이 되시면 3특 당연히 비중을 늘리시길 좀 공고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공고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디테일을 했던 이유가 요거는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뒤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한동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해외 학생 해외 선고사 자녀였는데 그래서 전에 합산 11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SAT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 내게 돼버렸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하여대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자 그러니까 음영을 좀 칠해놓은 부분 약간 그린색의 음영을 칠해놓은 부분이 조금 그래도 해외고에 유리한 전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연대를 봐볼게요. 연대, 이하여대, 한동대를 순차적으로 짚어드릴, 국민대까지 짚어드릴 건데 연대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조금씩 계속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이유가 뭔가 신생학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이 조금씩 빼가지고 그 인원을 추동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은 점차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어느 대학에서도 90명을 해외고 학생들 선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도전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원 인원 추이 같은 경우에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뭐 꾸준히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대폭 상승 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예전에 이제 특기자 국제형 편입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제 국내 학력 인증 학생들까지 같이 합류가 되면서 벌어진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5.7일에 1 정도의 규모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벌 인재대학의 인기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원 현황입니다. 충원 현황. 연세대는 진짜 충원이 잘 나지 않아요. 특히 UD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2020년도 충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3명, 1명 뭐 이런 정도를 충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물론 이 친구들에서 3특 결과가 더 좋으면 3특으로 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3특보다는 여기 결과가 조금은 뭐 비등하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여기에는 좀 이탈자가 잘 없다. 근데 2021학년도 기준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난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문사회에서 9명 정도가 났으니까 좀 많이 난건 사실이긴 하나 뭐 예를 들자면 학생부 종합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 빠지는 구조도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하여대입니다.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학부 학과들이 있고 모집 인원이 있는데 역시나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원하는 인원, 경쟁률, 충원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충원 학계를 봐주시면 제일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부분 충원 학계를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취업이 많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밑에 보시면 북자부 역시나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취업이 많이 돌았으니까 수시로 이하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표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22학년 때 어땠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솔권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량 평가를 많이 하는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좀 흡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고득점의 어학점수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인 우리나라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은 이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민대요. 국민대를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럼 영어로 갈수 있는 학교 어디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대학이 될것 같아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는 거는 위에도 보셨겠지만 거의 100%가 어문 계열로 한정이 됩니다. 뭐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뭐 노어, 유라시아어과 이런 식으로 언어로 고정이 되는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 보이시는 것처럼 KMU 인터내셔널, 그쵸?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이 있어요. 경영대학이 있고, 여기 총 정원이 45명인데, 이 중에 35명을 이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특기자 전형 선발한 이유는, 요거는 모두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굉장히 좋진 않으나, 토플 성적 한 112점 이상, 아니 109점 이상 정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뭐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싶어서 좀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면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보이게 될 건데, 밑에 보이시죠? 생기부가 없으면 면접고사 성적에 따라서 예전에 고려대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었어요.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반고 학생이 갖고 있는 면접 고사 점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0점이 나왔다. 해외고 학생 50점이 나왔으면은 이 일반고 학생 50점을 받은 학생의 내신을 적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해외고 학생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토플 112점 이상이면 무려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111점이면 990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에 합격한 친구들이 107점, 109점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토플 한 110점 정도 목표로 하시고,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이제 충원, 예비 순위가 충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영어 영문학 3명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KMU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11명,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19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에도 뭐 많진 않지만 거의 뭐 40%, 50% 정도 충원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환동대 부분인데요. 환동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형, 글로벌형이라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편성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 자격 요건이 엄청 확대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를 한번 스치고 와도, 1년 정도 스치고 와도 이제 지원을 할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형을 내야 돼, 학생부 종합은 어려울 것 같고 삼특 자격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진짜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한동대는 장점인 1학년 때 무전공이에요. 전체 통합입니다. 통합이다가 1학년 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길게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많이 관심 있어 하시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초기화면에 보여드렸죠. 수시모집 요강 검색기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아까 수시모집에 대한 3년치 정도 누적될 데이터를 볼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원래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 자료인데 학종에서 추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돌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정리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샘플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꽤 많은 추합이 돌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밑에 뭐 장문성의 입시 팩토리라고 종로학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잘 정리를 이런 걸 해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국한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적인 사인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블로그였나요? 블로그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이 길어져서 이건 한 10분 정도 안으로 좀 마치도록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냐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 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 인재상 체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대학별 전공 안내서 필독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고 학생들도 어머님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무조건 심하게 정독 하셔야 됩니다. 정독 하셔야 되는 거고 전형안도 무조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이런 공시 자료들 대부분이 어디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서 따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자료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관심 있는 대학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자격 요건 관련해서는 네, 서류 관련 문의는 저희가 아니라 대학 측에 직접 해주세요.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제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대학 입학처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번호 거시면 됩니다. 입학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뭐 학교 이동이라든지 학제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디테일한 서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각 대학 입학처에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랄게요. 요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 학생부 종합 안내서를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읽기 싫었거든요.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보기 어렵게 시안성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원래 보니까 PDF로 해가지고 좀잘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이런 학생들 원한다. 보이시는 밑에 학교 교과과정 성실히 있어 학업능력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AP를 예로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학업적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된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클럽 활동도 마찬가지죠. 엔지니어링 클럽에서 2년간 있었다가 끝이면은 이게 탕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어떤 로봇 두 발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발자국을 거슬 수 있도록 뭐 알고리즘을 넣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제가 그 최초 결과를 보내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말 뭔가 교외 활동이 많은 친구들을 잘 보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교내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 교내 활동의 활동 개수라든지 깊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포괄적이긴 하죠. 이건 자평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실 학생들 많은 배경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좀 추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냐? 밑에 보이시죠? 이런 약간의 세부 규정이 또 있고요. 또 넘어가시게 되면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약간 당황스럽죠?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역시나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학년 때 내가 뭘 공부를 했었고, 프로젝트는 뭘 했었고,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대회를 나갔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보이실 거예요. 학업에도. 네. 그리고 위에도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평을 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트랜스크립에 없는 내용. 트랜스크립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갈래를 좁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 안내서인데
이걸 또 언급드린 이유는 다 언급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역시나 자평을 내보세요. 자문을 내보세요. 전체적인 국가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 되게 많은 갈래가 있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 안내서긴 하지만 3특이나 12특도 사실상 전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독해 주시고 꼭 자문, 자답을 해 보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답하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나 너무나 저는 공감이 돼서 적어봤어요. 동아리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학술 동아리라면 어떠한 주제 의식을 갖고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또는 문제 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아리 일지를 활용하여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분명히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집필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서울대에서 이런 과목들은 권장한다 라고 한 과목들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 공학계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하, 그쵸? 그리고 미적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경쟁이에요. 대학교에서 경쟁을 조금 더할수 있도록 당장 코앞에 대입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조금씩 넓은 관점에서 네,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자료를 발췌해 봤고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그때 설명해도 제가 언급드린 적은 있는데 상경계열 특히 경영, 경제 등등을 생각하는 친구들, 행정 등등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자격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탯셋 이 언급을 드린 이유가 잠깐만요. 고려대 때문인데 고려대가 이제 12특 후기부터 올해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체크박스에 보시게 되면요. 교외 활동을 막았어요. 교외 활동. 이건 12특 전형 아니고 3특 전형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교외 활동은 막고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표준화학력 자료 보시죠? TOEFL, HSK, JLPT, JPT, DELF, DELE 등등은 또 인정. TOPIK 당연히 한국어능력시험. 그리고 표준화학력 자료 ACT, A-LEVEL, APIB, SAT 등등 또 제출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격증 보이시죠?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트, 내경 테스트. 결론적으로는 고려대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한 고려대의 입장이 교외 활동은 안 되는데 이건 교외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3특이나 12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될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던지고 있는가 아닌가 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될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국가 민간 자격증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탯셋이라든지 탯셋은 여기 보시면은 3급 이상이면은 국가 민간 자격이 주어져요. S급은 너무 어렵겠죠. 어찌 보면 어떤 회사에서 약간의 진급 시험으로 보기도 하고 논문을 대신하기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급은 이제 수기를 보게 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8번 정도 시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시험들을 틈틈이 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현지에서 조금씩 준비하셔서 이 상급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내게 되면은 분명히 좀 약간 튀는 이력이 될수 있다. 특히나 특례에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자격이 있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바쁜데 과제 언제라고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마지막인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진짜 강조드리거든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공 안내서도 있고 그리고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올 때도 보고 온 채널인데 유튜브에 공대 선배 스트롱이라고 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서 화공, 전기전자, 아니면 기계공, 컴퓨터공학 등등 관련해 가지고 너무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 걸 봐야죠. 실제로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학교들의 세부사항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KOCW 공개 온라인 무료 강좌입니다. K-MOOC도 있고 보시면 여기 왼쪽 카테고리 보이시잖아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밀, 컴퓨터, 산업. 결론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의
강의 영상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주도성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 공부 외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탐독했느냐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KUCW를 보시게 되면은 시기만 맞게 되면은 약간 서티피켓을 받을 수 있는 강좌들도 오픈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티피켓을 삼팁 같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 코스테라도 있고 그리고 밑에 유다시티, 에덱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불, 90불 정도를 내게 되면 한두달 과정, 뭐 약간 과정들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꾸준히 참석해야 되고 퀴즈도 참석을 해야 돼요. 패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하루에 뭐 2시간 참여하는 건 아니고 한 20분 정도 참여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서티피켓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의 스펙이라기보다 스펙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말 그대로 본인의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실제로 제출을 해서 합격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내신 성적이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합격한 친구의 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좋게 보신 게 아닐까라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로 멈춰있다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입학사정관 아니면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시라면은 당연히 후자에 더 관심을 두시기 마련이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셔서 네, 입시 준비하는데 약간 방향성에 덧댈 것인지 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너무 길어졌어요.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너무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엉덩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2시간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학생들 조금만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Q&A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진 관계로 이제 Q&A는 없이 오늘 종료하기로 하겠고 혹시나 스펙 말고요, 어머니? 몇 점이면 가나 이런 질문 말고 여기 설명에 관련해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또 플러스 친구 채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SAT라든지 AP 등등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 겨울에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더 주긴 방향으로 좀 시간표를 설계를 해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러주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번 여름, 이번 겨울도 좀 알차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